완전 오랜만이죠? 요즘 바빠서 브이로그 촬영할 새도 없었어요. 그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와서 집정리를 아주 대충 하고 집에서 좀 쉬다가 씻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. 오늘이 어제랑 오늘이 좀 쉬는 날이어서 마음껏 시체처럼 뒹굴었답니다. 근데 제가 쉬는 동안 집정리를 너무 못해서 내일 청소 아주머니를 불렀어요. 집에 와서 거의 잠만 잤었거든요. 잠도 못 잘 때도 많았어요. 그래서 그냥 옷만 입고 나가고 아니면은 나가서 못 들어오고 이럴 때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희 망둥이가 지금 엄청 슬퍼하고 망둥 망둥 너 뭐 했어 그때 동안 어? 망둥 지금 집 상태가 어떻냐면요 왜 아주머니를 불렸냐면 엄청나죠? 이건 저쪽 주방 무슨 청소를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침대 위에 모든 옷가지들이 막 있었었는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옆방에다가 몰아넣고 아주머니가 옷이나 쓰레기만 청소할 수 있게끔 다 모아놨어요. 아 맞다 오늘 그리고 교정도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서 한 달 동안 어땠는지 리뷰를 또 내지 근데 오늘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 컴퓨터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이제 밀렸던 브이로그 영상들도 다 보내드려야 하고 찍었던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편집팀에 넘겨야 해서 그거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. 선물 받은 맥북으로 맥북을 언제 쓰지 했는데 이럴 때 쓸 수가 있겠네요. 내일 카페 가서 오늘 안 하고 내일 카페 가서 멋지게 스타벅스에 앉아서 할 생각입니다. 제 꿈이었거든요. 카페에 앉아서 맥북을 한다는 거. 아이고 일단 저는 이제 쉬는 날을 즐기러 위에 언니 집에 갈 거예요. 아 언니가 같은 층에 살거든요. 망둥이와 같이 씻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언니 집을 갑니다. 여기는 언니의 집이에요. 얘는 돌이에요. 안녕 돌이야. 그냥 암컷이고요. 포메라니안인데 덩치는 어? 여기 지렸어. 여기 소파 돌이 돌이 쉿 쐈어 또 이제 물티슈 이분은 언니인데요 지금 많이 아파 발발발발발발발 돌이 돌이 너무 미안스러워 돌이 일로 돌이 너 집에 누가 왔어. 털이 쪘어. 그랬어. 아유, 이건 뭐야? 암컷인데 수염이 있어요. 전현무 수염. 귀여워. 진짜 털이 쪘네. 그치, 좀 많이 쪘지. 귀여워. 망둥이 살랑살랑 너거 아니야 망둥 저기 보세요 니가 왜 봐 아이 예뻐리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.
먼저부터 관심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. 아 진짜? 어, 안 그러면은 계속 귀를 못 핀대. 지금 입니다만 버블티를 먹어볼 건데요.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. 이게 흑당 버블티보다 맛있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니, 흑당 버블티인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흑당 버블티. 이런 맛이구나. 괜찮지? 맛있지? 너 근데 밖에서 사 먹어봤어야 돼.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더 맛있는 줄 안다고. 지금 넌 몰라. 맛있다. 맛있지? 이런 맛에 먹는 거구나. 근데 아무나 안 해줘. 영광. 자기들 음식 요리하는 줄 알았던 두 견. 실망.